잘 있었어? 밥은 잘 챙겨 먹고? 아이고 내 새. 그래도 죽기 전에 봐서 다행이다. 아버지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자 먹자. 드세요. 자 빨리 먹어. 아니 이것도 먹어. 어여 먹어. 엄마 빨리 먹어. 어여 먹어. 야 태권도장은 잘 다니고 있어? 아니 그만뒀어. 그럼 뭐해 먹고 살 건데? 너는 말투가 왜 그래 오랜만에 본 동생한테. 아니 사람 구실은 잘 하고 다니는지 걱정되잖아. 결혼식도 그런 생쇼를 벌여놓고. 그만해. 야 그 여자 기사 터지고 엄마 한 명은 밖에도 못 나갔어. 아니, 괜찮아 강남아. 오죽하면 네가 그랬겠어. 괜찮아 괜찮아. 제대로 된 여자라도 다시 만나던가. 나 재혼 안 해. 그리고 다들 짐작했겠지만 나 남자 좋아해. 이제 연애를 하더라도 나 남자랑. 너 지금 부모님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? 야, 너 대체 뭐해 먹고 살라고 그래? 내가 잘못 키웠어. 엄마가 잘못 키운 거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야. 나도 하고 싶은 거 있고 잘하는 거 있어. 나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 될까? 있는 그대로 봐주긴 뭘 있는 그대로 봐줘. 미친 새끼가 진짜. 세상이 바뀌었어도 네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.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게 살려 그래 진짜.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잖아. 말로 해. 말로 해. 안녕하십니까. 아 예 그 저 광남이 매니저 유정한입니다. 네. 매니저요? 강혜진 씨 아시죠? 네. 바로 그 회사에서 제가 우리 광남이를 밀고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하나씩. 네. 강혜진의 뒤를 이어 저희 소속 가수가 됐죠. 아, 언니 안녕하세요. 이 자리는 그 아티스트 진행비로 제가 계산하겠습니다. 우리 광남이가 노래를 워낙 잘하긴 했지. 연예인? 엄청 유명한 사람이구나. 광남아. 가수? 잘생기긴 하는데. 진짜?